2분입니다. 2분만 볶아주시면 아주 맛있게 되거든요. 세상에, 누가 이런 된장 요리를 상상이나 했겠는가. 정말 기가 막힌 된장 요리 시작하겠습니다. 어우, 맛있습니다. 몸에 처음 보는 요리인데 요리 소개 좀 해주실래요? 아, 제가 이걸 레시피를 개발해서 만들었지만, 와, 된장이 이렇게까지 고소하고 맛이 난다고? 오, 이건 저도 놀랐습니다.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시면 제 마음을 이해하실 거예요. 영상 한번 보시죠. 쉽고 맛있게 요리하는 사하키친 인사드리겠습니다. 요리에 사용하는 된장은 시중에 판매하는 어떤 된장이라도 모두 가능합니다. 계란 노른자는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. 설탕의 양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인터뷰 내용을 참고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두 가지 기름을 섞었으면 더 맛있어지더라고요. 이제 이 요리의 핵심 재료, 고소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프라이팬은 예열을 사용하시면 더욱 좋습니다. 볶으실 때는 꼭 약불로 사용해 주시고요. 잠시 뒤에 인터뷰에서 통깨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이 요리를 만들고 식빵에도 발라 먹어봤습니다. 아, 정말 맛있었습니다. 지가 레시피대로 한번 만들어봤는데 지는요 볶음 참깨를 사는데 그것도 볶아야 되나요? 아, 맞아요. 와, 맞습니다. 주의할 시점이 딱 하나 있어요. 이거는 이 요리는 핵심이거든요. 참깨를 어떤 걸 사셨든지 간에 2분 정도 볶아주셔야 됩니다. 볶지 않고 하시면 맛이 안 나요. 볶음 참깨를 사셔도 2분은 꼭 볶아주세요. 참깨를 약불에서 볶으시면 탁탁탁탁 튈 때가 있어요. 그때까지 볶아주시면 되는데 2분 정도 하셔야 고소함의 극치가 달아오르고요. 그때 된장하고 넣으시면 이건 스티븐 잡스가 봐야 되는데 이런 혁신은 스티븐 잡스가 봐야 돼요. 깨를 다 볶으셨으면 불은 꺼준 상태에서 다음 요리를 해보겠습니다. 이때 다시 불은 2단으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. 된장 소스를 볶는 시간은 1분에서 2분, 그 정도가 제일 적당합니다. 타지 않게 잘 볶아주세요. 지금 살짝 맛보시면 땅콩채보다 더욱 고소한 맛이 납니다. 이제 이 소스를 가지고 더욱 맛있게 요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된장 소스를 바른 뒤에 앞뒤로 뒤집어가면서 구워줍니다. 굽는 시간은 앞뒤로 각각 2분씩이 가장 적당합니다. 들기름과 볶은 참깨 그리고 고소한 된장, 이 세 가지가 너무 잘 어울립니다. 시방 된장이 땅콩잼 맛이 났나 했시요. 몸에 죽여주네요. 주의할 점이 있나요? 맞습니다. 그냥 눈 감고 먹으면 땅콩잼 맛이 나요. 근데 정말로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이 있다면 설탕의 양입니다. 처음에 2티스푼을 넣어보시고 조절을 하셔야 돼요. 처음부터 3티스푼을 넣어서 요리하시면 이게 달아질 수가 있어요. 또 된장의 고소한 맛이 살아나야 되는데 설탕의 단맛이 강해져 버리면 또 맛이 안 납니다. 2티스푼을 먼저 넣어보시고 요리를 하시다가 또 취향에 맞게 더 넣으셔도 되고 덜 넣으셔도 됩니다. 하지만 시작은 2티스푼으로 시작해주세요. 혹시 요리를 하실 때 모르시는 부분이나 막히시는 부분, 그렇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댓글을 달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모든 사가님들 행복하세요.